제25차 윤창중 정치학교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항도 부산에서 열립니다. 주제는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자. 8월 24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장장 3시간 동안 부산진역 7번 출구로 나오시면 부산일보 대강당입니다. 패널에는 부산을 대표하는 애국교수 최우원 교수, 부산이 낳은 오로지 진실만을 추구하는 우종창 기자, 그리고 대한민국 호국불교의 대표적 스님이신 성호스님, 촌철살인의 정치평론가 이봉규 박사, 그리고 공연에는 성악가 바리톤 이믹선 교수님이십니다. 무료 입장입니다. 걸어오실 힘만 있으시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에서는 6권의 책을 내놓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시련의 예고편 윤창중 사건을 다룬 피맺힌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그리고 이번에 깃발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의 도서 구입으로 윤칼세가 운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태국입니다. 우리는 담대한 보수 우파다. 담대한 보수 우파 중에 우파입니다. 성형 없는 방송입니다. 예. 제가 말이죠. 너무도 슬프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예. 정치 모사꾼들의 그 난장이들이 각축장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예. 예. 이제 걸출한 정치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생각하고 네. 저마다 그 난쟁이들이 서로 지잘났다고 그러면서 처음 다 보면 하나같이 얼굴들이 그저 눈알만 굴리는 어떻게 하면 빠치 한번 더 다느냐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쏠린 것 같고 예. 지금 일본발 경제 이 폭탄이 시한폭탄이 터져가지고 지금 만신창이 될 것 같은데도 어제 나경원이가 예. 겨우 한다는 짓이 앞으로 이 난국을 탈출해보겠다고 유승민을 끌어들여서 그 유승민으로 하여금 그 새로운 당의 포장에 일조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오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예, 예. 이것들 한번 상큼하게 정리 좀 해주고 좀 조져주시죠. 그러니까 예, 나경원이가 중앙일보 논설위원과의 인터뷰에서 네. 유승민과 통합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미래가 없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하고도 통합을 해야 되겠다. 거기다 철수까지 오네요. 그 철수까지. 예. 그래서 자신이 유승민과 통합을 하는데 앞장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한마디로 권력에 중독된 이 쓰레기들, 이 썩어빠진 쓰레기들의 전형적인 짝짓기라고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윤 교수님이 정치 모사꾼이라고 했는데 모사꾼이죠. 이게 왜 나경원이가 지난번에 그 김용태도 네.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유승민 안철수하고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지금 유승민을 불러들여야 된다 이 주장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이든 김용태든 김성태든 김무성이든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이 아니라 반문연대라는 포장지를 가지고 예, 예. 여러 차례 이미 언급된 이야기고 그 더군다나 황교안 대표의 입에서도 예. 대통합 이야기가 이미 흘러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황교안 씨가
더 이상 외연을 확장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이제 점점 총선에 다가오니까 예. 아마 이런 짓거리를 꾸미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유승민이가 대구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아 대구가 지역구도 못 오는데요, 뭐. 아 그렇죠. 대구가 아니라 이제 서울에서 출마를 해야 된다. 이게 나경원 이야기인데, 이 나경원이가 이제 유승민을 통합하자 자유한국당으로 불러들이자고 하는 배경에는 몇 가지 아주 치밀한 전술 전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경원 혼자 소설을 쓴다고 본다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건 너무 순진한 거죠. 이게 대한민국 정치판, 이 꼼수 야합 정치를 쭉 지켜봐온 이 도통한 이 국민들이라면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아, 이 자들이 지금 다 미리 만나가지고 지금 다 좀 서로 지금 각본을 짜가지고 그 각본에 따라서 지금 총선이 가까워져 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봐야죠. 이게 한마디로 이건 완전히 짝짓기. 소위 말 유승민, 나경원 서로 만나가지고 왜 짰습니까? 뭐 깍꿍, 깍꿍, 예? 짝짝꿍 예?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건데, 제가 한번 이 분석을 해보자면 뭐냐면, 일단 유승민을 끌어들이자고 한 그 나경원의 속셈에는 무슨 의도가 있냐면, 본인도 서울 동작구 의뢰에서 총선에서 당선될 수 없습니다. 아, 지도 배신자니까? 네, 지도 배신자니까. 예. 이걸 잘 봐야 돼요. 왜 나경원이가 그러면 유승민 좋은 짓만 시키려고 하는 거냐. 그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죠. 나경원이라는 사람은. 나경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가장 쌍심지 돋고 앞에서 떠들었던, 그야말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했던,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거기 아니, 촛불 집회에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죠. 보셨죠. 예예. 예, 예. 그런 사람인데, 이제 유승민 김무성이가 만드는 그 바른정당에 가려고 했다가 네. 시집 그쪽으로 시집가려 한 거예요. 시집가려는 게 아니라 재혼하려고 한 거지. 그러다가 원내대표가 이제 주호영이. 주호영이로 내정이 되니까 안 갔잖아요. 예. 근데 지는 마치 배신한 적 없는 척 하더라고요. 없는 척 하는 거지. 그런 기억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아, 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적, 탄핵 앞장선 적이 없다 나오는 거지. 야, 정말 가정스러운 거죠. 야, 인간이 아무리 정치를 한다지만 저럴 수가 있구나. 저렇게까지 이중적이고 가정스러울 수 있구나라는 걸 저런 나경원을 보면서 다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나경원의 속셈이죠. 내가 동작을 해서 이번 총선에서 아무리 계산해도 되지가 않아. 될 수가 없어. 자기가 동작구 을 걸어가 보면 알잖아요. 걸어가 보면 아 나경원 나경원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금 대구 동구 을이죠. 대구뿐만 아니라 뭐 경상북도 대한민국 어디도 혼자 걸어다니지 못하는 게 지금 유승민 아닙니까. 언론에서만 어쩌고 뭐 이 대권 주자 그 여론조사에 올리는 거지. 사실은 이 유승민이는 지금 뭐 여기 대구 바닥에서도 지금 이 어디 가서 밥도 못 먹잖아요. 내려오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소금 뿌리고 아침밥입니다. 네. 시장 상인들이 시장 상인들이 바가지로 물 붓고 이랍니다. 네. 유승민한테 지처지가 대구에 함부로 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가 부끄러울 수도 못 오지만 올 수도 없습니다 지가. 자 그러면은 나경원이가 유승민이를 이른바 서울로 이렇게 차출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거지. 에?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아주 그 노련한 모사꾼들 정상배들이 하는 거죠. 자 유승민이도 유승민은 대구에서 나올 수도 없고 출마하면 이건 뭐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나경원도 아는 거야. 그래서 유승민이한테 야 유승민 너 그러지 말고 서울에 나와라.
지금 전략 공천하자는 거 아니에요? 어? 완전히 뭐 경선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서울 어디다가 이제 와 유승민이다 하고서 유승민을 이제 공천을 주는 거야. 그러면 뉴 유승민처럼 국민들이 또 헷갈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한마디로 말하면 개 돼지로 보는 거지. 이자들은. 근데 그게 가능해요? 가능한 게 아니라 이거 유승민이를 자유한국당에 이 들여오는 순간 자유한국당은 총선조차도 치를 수 없다. 저는 공중 불이한다 이렇게 봐요. 완전히 자유한국당은 이제 그나마 이제 보수 우파로부터 냉정한 이제 그걸 받는 거지. 뭐 물론 뭐 야 뭐 다 합쳐야 된다라고 정신 나간 사람도 물론 없는 게 아니죠. 예, 뭐 무조건 뭉쳐야 한다. 어?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속셈인 거죠. 자 나 유승민이를 대구에서 명예롭게 탈출시키는 거야. 명예 탈출. 아, 예? 그 말씀 적절하시네. 예, 명예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유승민이는 아 아니다 나 여기 출마한다 뭐 한다 이제 유승민 반응이 이제 아주 흥미로울 거예요. 아 무슨 소리냐 나는 뭐 지역구민과 약속을 지켜야 하고 여기에서 내가 뭐 삼선을 했는데 그 지역구민들한테 뭐 내가 뭐 보훈을 해야 되고 온갖 별별 소리를 다 할 겁니다. 절대 첫 번째 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이제 나경원이가 유승민이 만나가지고 지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역할을 하겠다고. 유승민을 들여오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이게 뻔한 거예요. 사실 뭐 내가 정치부 기자 그 병아리 정치부 기자 때부터 이 정치 모사꾼들은 다 이런 걸 합니다. 어? 예컨대 뭐, 야, 뭐 이게 완중군 뭐 윤봉기 의사처럼 이렇게 하는 정치인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따져보면, 네. 나경원의 수작이 유승민한테 면제부를 주는 척 해서 지 스스로 면제부 받으려고 하는 수작이. 아, 그런 거지. 그런 거죠. 내가 배신을 했어. 유승민도 배신했어. 그러니까 배신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거야. 어? 북치고 장구치고 그죠? 북치고 장구치고 완전히 짝짝꿍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경원이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와, 그 봤잖아요. 막 쌍심지 막 어? 거기 뭐 김무성 뭐 오세훈 뭐 김문수 어? 뭐 그때 왜 그 비상 국민회의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 새누리당 안에서 거기 앉아 있는 그 보십시오. 막 눈이 막 나경원 눈이 막 이런 눈이 난 아직도 기억이 되는데 그랬는데 또 이 유승민 김무성 당연 또 안 갔어. 예? 그랬다가 이제 홍준표가 이제 그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이제 태극기 세력한테 달라붙으려 했던 거지. 태극기 세력한테 그 나와 가지고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하세요 어쩌고 하니까 이제 그때 태극기 세력들은 참 속도 없이 자, 어떡하겠느냐. 어? 홍준표한테 한 표라도 좀 몰아줘야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홍준표한테 표를 좀 줘야만 그래도 좀 보수가 살아난다고 그렇죠. 존재라도 유지하는 거 아니냐. 예. 참 이런 순진한 마음을 갖던 거죠. 제가 제 일생 일대 정치부 기자 지금 한 뭐 40년을 하는데 가장 제가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홍준표 지지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그때. 예. 저는 정말 홍준표가 인간인 이상 그럴 줄은 몰랐어. 그럴 줄은 정말.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를 찍어줬죠. 응?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요. 네. 저는 그 가끔 술을 마시기는 해요. 그래서 홍준표 지지하기로 마음 결심하는 날 소주를 한 잔 먹고 속상해서 눈물이 찔끔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예. 내가 이러느냐. 예.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나경원이든 유승민이든 간에 이게 만나서 얘기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눈빛만 보면 아는 거지. 제가 1981년부터 정치부 기자를 했는데 제가 손에 꼽을 수 있는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손에 꼽을 수 있는 정치 모사꾼
네. 정치 모사꾼에 저는 나경원, 유승민을 저는 포함시킵니다. 예. 예. 이것이 이제 완전히 어떻게 포장이 되었냐면 마치 박근혜한테 박근혜 대통령한테 맞서다가 탄압받은 그런 이미지로 이제 그 포장을 했는데 그래서 국민의 수준이 중요한 거죠. 태국에서도 뭐 막 그 동정심이 일어나가지고 유승민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응? 박근혜 대통령한테 비수를 꼽은 거예요, 그건 완전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비극의 출발은 유승민, 김무성에서 출발한 거죠. 그거는 속일래야 속일 수 없는 예. 대한민국 치욕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거 저거는 요번만 면하면 어째 뭐 넘어갈 것 같지만은 네. 두고 두고 자손들이 부끄러워하는 조상들이 될 겁니다. 저거는. 이제 딱 그거란 말이죠. 유승민이도 좀 어디 뭐 갈 수가 없어. 어? 여기도 대구에서 출마하겠다고 했지만 그건 정말 철없는 불장난이라고 아마 그 나경원이가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했거나 아마 이미 다 메시지가 갔거나. 또 했다고 그러면 또 나경원이가 또 무슨 명예훼손 또 뭐 사실 무근이라고 고소할 수도 있지. 그런데 둘이 이제 이심점심이야. 텔레파시 통하는 거죠. 그들이 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야바이 정치를 쭉 보아온 사람은 아 나경원이가 이런 말을 했구나. 아 김용태,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지금 다 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당연히 그런 의심을 하는 거죠. 이른바 합리적 의심이라는 거죠. 그게 안철수도 지금 독일에서 안철수가 돌아와 봤자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하겠어? 에? 나는 이렇게 봐요. 오히려 나경원, 유승민, 김무성, 김성태, 안철수 이 배신자들이 당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몸부림 그게 되겠죠. 몸부림이지. 네. 그게 되겠죠. 아예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당을 만드는 거야. 차라리 그러면 좋겠어요. 차라리. 네, 차라리 그게 깨끗하잖아. 그리고 거기서 심판 받아서 그래도 너희들이 예,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 네. 그대로 또 나가면 되고 예. 도저히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들하고 같이 그 한 솥밥을 먹는다는 그 정치 모사꾼들을 갖다가 그 찍어주고 같이 합세해주고 네. 힘 실어주고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덮고 가자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도 많이 있어요. 덮고서 일단 뭉쳐야 할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뭉쳐질 수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지역구에서 자기들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런 꼼수를 부리는 거라. 그러니까 나경원도 지역구에 내려가면 배신자야. 응? 유승민도 배신자야. 유승민 나경원이 하고 그러면 정말 자다가도 펄떡 일어나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 그러면 자기들이 이 어떤 탈출구가 없어. 자, 뭐냐? 유승민이가 대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명분을 지금 던져주는 거라. 저것끼리 셀프 세탁한다, 그죠? 셀프 세탁하는 거지. 예. 네. 명예 탈출 시키는 거야, 딱. 어? 명예 엑소더스. 그러면 마치 이제 유승민이가 아 나는 대구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쩐다 그러면 아 그게 아니라 이러면서 이제 서울 어디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나경원이가 혼자 이게 뭐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워딩을 보면은 상당히 여러 명이 만나가지고 지금 이른바 전술 전략 회의를 한 그 깊이가 있어요 보면. 그러면 지금 뭐 야 이거 유승민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배후에는 나 누가 있다고 보냐면 난 김무성이가 있다고 보는 거지. 김무성이가. 응? 그 엉큼한 놈이 그래 안 했을 리가 없죠. 예. 나는 김무성이가 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자 이러지 말고 이거 뭐 안 되겠다. 우리 탄핵 찬성파들끼리 모이자.
그러면 그것만 해도 벌써 62명이잖아요. 62명이야. 거기에 뭐 홍준표도 끼고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해도 지금 자유한국당의 절반 이상이 되거든. 62명이 그냥 뭐 다 그냥 예컨대 뭐 지금 뭐 비례대표에 있는 뭐 누 있잖아요. 김여단이 뭐 이런 예. 그냥 하고서 친박 너희들 나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금 이 보면은 나경원 입에서 보수 통합을 전혀 입에 올리지 않고 유승민과의 통합만 얘기하는 거야. 유승민과의 통합. 그러니까 손학규가 이제 나가주길 바라는 거지. 그러면 당대당 통합이 되는 겁니다. 당대당 통합이 되는 거죠. 당대당 통합이. 그런데 이 나경원이가 이름만 했을 때는 예. 저것끼리 사정 경합 해가지고 벌써 이야기 다 됐겠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죠. 그런데 우리 눈을 안 봤지. 안 봤고 대한민국 기자들도 뭐 쓰라는 거 던져준 것만 쓰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나경원이가 내가 볼 때는 나경원이도 굉장히 입이 싼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미리 터뜨린 거야. 그다음에 김용태도 한 2주 전에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예. 보면은 이게 혼자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나경원이든 김용태든 내가 지켜봤지만 절대 전략가가 아니거든요. 지들끼리 만나서 뭐 떠드는 거야 이제 그 탄핵 산성파들이. 그걸 이제 지 얘기처럼 정치인들은 나와서 얘기하거든. 김용태도 그 입이 싼 사람이거든. 나경원이도 그렇고. 이거 풀어버린 거지. 김무성은 이제 이럴 수가 있죠. 야, 나경원아, 경원아, 너 그 얘기 너 왜 하면 어떡하냐. 아마 지금쯤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근데 일단은 뭐 이건 다 지금 짜고 치는 각본이다. 뭐 이렇게 봐야죠. 맞죠. 예, 예. 근데 저는 예. 볼 때 예. 그 자유한국당 결국 이걸로 인해서 유승민을 끌어들인 순간에 저것만 공중분해 될 것 같아요. 저것만 공중분해 될 뿐만 아니라 그나마 간신히 유지하던 그 민심을 완전히 민심 이반을 불러들이는 결정적인 계기를 촉발할 거라 보거든요. 저는. 아,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저는 나는, 그게 봅니다. 맞다고 봐요. 예, 이거는 그냥 민심 이반만 되는 게 아니라 아마 그동안에 계속 이 탄핵의 부당함이나 이런 걸 생각해 왔던 사람이라면 부원에서 부들부들 떨릴 것 같아요. 부들부들 떨리죠. 그 뭐 안 떨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우파 정당을 보려고 지금 우리가 이게 뭐 태극기를 흔들고 문재인한테 비판하고 지금까지 싸워온 건 아니잖아요. 이른바 대한민국 보수 우파 이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이 지금 해외에 계시는 동포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아니 나경원이가 유승민하고 합쳐가지고 자유한국당의 간판으로 이 유승민을 안치자 내세우자 이거잖아요 지금. 그 유승민이가 총선 때 이 소위 말하는 수도권 유세를 해야 한다는 거 아니야. 아니 유승민이가 그런 인기가 있냐고. 인기가 문제 아니라 그게 인기 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미친 거죠. 그게 어떻게 인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예. 완전히 폭망한 거 아니에요. 저도 제가 한 두어 차례 여기서 앉아서 이야기했는데요. 저 자신도 현재 자유한국당에 당비를 내고 있습니다. 당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 말 속에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미련과 애정이 아직까지는 듬뿍 담겨 있습니다. 잘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이 뭔가가 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안타까움 이런 게 늘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더 이런 시도나 이런 변신의 모습들이 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도로 배신당으로 도로 꼼수당으로 만들려고 새로운 모습을 갖추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도 없고 자기 배신 행위에 대한 어떤 뉘우친 모습이 없는, 그리고 지금 결국 그 탄핵의 끝이 뭡니까? 지금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불안감을 씻을 수가 없는 이 지경에 와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오히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자유한국당을 지금 더불어 사케당 이중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사케. 예. 네. 사케는 더불어 먹어야 맛있대요. 아.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나경원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첫째는 지가 떨어지니까. 지가 떨어지니까 이 유승민을 팔아가지고 유승민하고 손잡는 모습을 보이자. 두 번째는 유승민이가 대구에서 출마할 형편이 안 되니까 대구에서 도망갈 수 있는 명부를 만들어주자. 그러면 명예탈출.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유승민이든 뭐 저 나경원이든 김용태든 뭐 김무석이든 누구든 간에 탄핵을 찬성했잖아요. 근데 이 탄핵을 찬성했지만 이것 때문에 자신들이 묘열을 파고 있다는 걸 지금 실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총선에 나가서 당선이 될 수가 없어요. 당선이 될 수가 없으니까 태극기 세력이 아닌 세력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나경원, 김성태, 뭐 김무성, 김용태 입장에서는 태극기를 왜 태극기랑 안 뭉치냐 이렇게 요구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본인들이 태극기 세력의 지지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로서는 어떤 탈출구를 마련하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과 뭉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홍준표니 뭐 이런 세력 아마 다 뭉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완전히 나눠질 것이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 예. 예. 자, 그러면 나경원이가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세 번째가 뭐냐? 태극기 세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더구나 우리 공화당과의 이른바 우파 대연합, 네. 보수 대연합은 시도할 필요도 없다. 이제 그건 완전 물 건너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나경원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나경원은. 응? 정말 이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완전 우파, 보수 우파를 결정적으로 지금 이 나누게 만드는,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지능적인 수법이라고. 자, 유승민을 불러오겠다고 하면 우리 공화당이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것도 원내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김성태가 한때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대한문에 가가지고 김성태 이를 조지는 연설까지 했었는데 그 태극기 세력은 극우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네. 그게 뭐냐면 김성태도 태극기 세력으로부터 내가 무슨 어떤 지지를 받겠다는 건 딱 포기 선언하는 거거든. 포기 선언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뭐 태극기 세력이 많던 적던 간에 더 이상 태극기 세력 과는 아예 내가 담을 쌓는 게 유리하다. 예. 바로 나경원이가 이런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 머릿속에는 태극기 든 사람도 숫자를 극소수로 보는 거예요. 극소수로 보는 거지. 예.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그 남들이야 뭐라고 했던 간에 태극기를 손에서 놔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이 경랑의 와중에 태극기 하나만 들고 그 가슴에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되는 그 처참함을 이래서는 안 된다고 외친 사람들의 그 목소리가 눈에 보이는 숫자 몇 개만 가지고 숫자 노름으로 만내 정내 뭐 극우내 이런 소리 하는 것들은 대한민국에서 정치할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나라가 아직까지도 보수파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진짜 온몸으로 외친 사람들에 대한 그 격하 내지는 모독이지. 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숫자상으로도 적은 숫자가 아니고. 네. 네. 이 태극기 세력이라는 게 뭐 우리 공화당이라는 정치 세력화된 세력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고 순수 시민으로서 태극기 세력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지금 보수 우파의 핵심이죠. 핵심. 그 근저, 이 베이스죠, 베이스. 응?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절대 잘못된 거다라고 믿고 있는 그 세력이 지금 보수 우파인 거예요. 그 근데 우리 지금 대변님이 네. 늘 사시는 국가 중심 세력 국가 중심 세력인 거죠. 응?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서울에 가겠다 할 때도 답방하겠다 할 때도 이른바 태극기 부대를 우려 걱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 태극기 부대가. 그리고 박지원이가 그렇게 전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단언합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지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리고 페이스를 조절하는 배경에는 우리 태극기 세력, 태극기 국민 광의의 강력한 보수 우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지 이게 무슨 자유한국당이 겁이 나가지고 이러지 않는 거라 이거죠. 자유한국당은 나는 볼 때 전혀 겁을 먹지 않는 것 같아요. 문재인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간에. 응? 그냥 마구 조조돼 버리잖아요. 마구. 아니 이 와중에 그 지금 그 관변 단체적 어떤 행사 일환으로밖에 볼 수 없는 항일인가 반일 어병 활동 벌이는 인간들한테 동조하는 발언을 한다든가 동조하는 모습을 스스럼없이 보이는 자유한국당 골빈 인간들 요즘 진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저 나경원이도 그렇게 얘기했대. 자기들이 그 적극적 참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항일 반일 무슨 이런 프레임으로 될 때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한테 친일파라고 토착 왜구라고 나경원이는 나베라는 나베. 아니 나베라고 부르고 있는데도 지금 나경원이는 지금 아무 지금 그 반격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현실이잖아요. 응? 자유한국당은 지금 보수파의 그 이 민의를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있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저부터도 야 자유한국당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야 왜 이걸 치고 나가지 못할까? 왜 이 상황에서 황교안이가 이 사태를 친일과 반일로 대응한다면 이건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붕괴를 불러오는 것이다. IMF보다 더 혹독한 경제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 국가적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고 왜 소리를 못 치냐 말이야. 그러니까요. 철저한 국익에 기반한 자기 목소리 그리고 그 당의 목소리가 일갈로 터져나와야죠. 포효를 해야죠. 그런데 네. 그걸 안 보여주니까 국민들 환장하려고 노릇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나경원이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뭐 자기도 그렇더라고. 좀 협조해주고 있다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 통합은 완전히 이렇게 되면 유승민이가 만약에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보는데 유승민이가 만약에 자유한국당에 들어오게 된다면 들어오기 전에 자유한국당은 나눠질 것이다. 그러면 이번 총선은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총선 치를 필요 없다. 그런데 정치꾼이라는 사람들은 자기만 당선되면 되니까 얼마든지 이건 난 시도할 거라 봐요. 얼마든지.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공화당과의 통합도 물 건너가는 거고 그 태극기 그 시민들이 엄청난 이 배신감에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한 그 지지를 이제 처리할 거예요. 정치 환멸도 느낄 거예요. 네, 환멸. 정치 환멸이지, 그렇죠.
정치 환멸이라는 용어가 제일 많은 거죠. 이런 걸 보면 정말 정치 환멸을 느끼잖아요.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나경원의 입에서 유승민을 불러오는 와서 통합하자 할까? 정치 환멸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치 환멸을 느껴요. 예? 아니 그 제가 그래도 오랜 그 정치 일선에서 예. 여러 정치인들을 취재를 하고 그 정치 일선의 뒷면에 있는 그 사람들의 면면을 관찰을 해본 네. 분으로서 그 남들보다는 시각이 다 남다르지 않습니까? 대구 동구에 오셨을 때 왜 길거리에 다니는데 사람들이 손을 잡고 정말 잘 오셨다고 이 나라 잘못됐는 거 좀 바로 잡아 주세요. 어떤 분들은 또 심지어 노골적으로 대통령 언제 나옵니까? 우리 대통령 구해주기소 이 소리가 다반사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다반사로 벌어지죠. 예, 예. 이 와중에도 아직까지도 그저 내년에 어떻게 하면 뺏지나 한번 더 달아볼까 하는 인간들이 자유한국당에 계속 미련을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애국민들이 내쳐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우리 공회라는 겁니다. 지금 국가가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에 내년 총선이나 걱정할 때입니까 지금? 이 내년 총선 걱정할 게 아니라 오늘 당장 나라가 바로 서는데 애국민들이 일어서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경원이 유승민과 이런 이건 명백한 야합인데 더러운 교합이죠. 이 야합하는데 엄청난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론정치라는 게. 오늘 그 중앙일보 그 기사에 달라붙은 그 댓글을 보니까 정말 나경원과 유승민을 겨냥해서 정말 문이 댓글 폭탄을 퍼붓더만요. 예. 그래서 아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정치 환멸을 느끼다가 제가 이 중앙일보 인터넷을 딱 들어가 보소 아 그래도 보수가 살아 있구나. 응? 그래도 우파가 살아 있구나. 사실은 그 중앙일보의 우파들이 잘 안 들어갑니다. 예. 완전히 중앙일보는 뭐 제2의 한겨레라고 그래가지고 안 들어간데 불구하고 그 중앙일보 댓글에 들어가서 중앙일보 기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나경원과 그 유승민에 대해서 참 엄청난 그 채찍질을 하시더라고요. 국민들이. 이게 무슨 뭐 총선 때 보자 할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이거 완전히 정말 그 뭐 엄청난 공격을 해야 돼요. 이건 아니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목소리만 제대로 높여놔도요. 네. 총선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게 그대로 민의가 반영되는 건데 그저 내년 총선에 이겨야 뭐 우지해 볼 거 아니냐 그런 안락한 마음 아니면 그저 그날 넘기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는 국가 위기 못 넘어갑니다.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국가를 통째로 지금 연방제 국가로 넘기려는 꼼수가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거 목소리 제대로 못 낸다면 저는 정치권 우리가 어디다 쓸 겁니까? 또 이제 네 번째 나경원의 이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를 보고서 가장 충격을 받았을 사람은 저는 황교안이라 봐요. 네, 황교안이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승민을 데려오자는 이야기는 이 황교안 당대표의 약발은 이제 끝이 났다. 아 그렇게 보시는 그렇게 보는 거지. 예. 참 비정한 여자예요. 응?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치는 선한 사람이 하는 직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치는 악한 사람이 하는 직업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500년 전에. 정말 니콜라스 마키아벨리는 정말 기가 막힌 현실 정치주의자예요. 정말. 뭐 개소리 안 하고 뚱그름 잡지 않고 개소리 죄송합니다만 정말 정치 현실을 들여다보는 사람인데 야 나는 이걸 딱 기사를 접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정치 환멸을 느끼면서
야, 그러면 황교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이제 용도 폐기됩니까? 용도 폐기라는 거지. 황교안 너가 이제 황교안 갖고 뭐 총선 어쩌고 해봤자 이거 되지도 않는 게 이미 입증이 됐잖아요 지금. 뭐 10%대 지지도 그 박스권에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니까 그냥 발로 차버리는 거지. 아마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제 2월 27일 날 취임했으니까 한 5개월 됐죠. 지금 됐죠. 넘었는데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나경원 때문에 아마 엄청나게 속썩었을 겁니다. 네, 자, 정치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를 나는 나경원을 통해서 실감했다고 봐요. 아마 이건 맞을 거예요, 이건. 응? 저는 뭐. 야, 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지가 다 받는 거 아니야. 응? 자기가. 이 당대표한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양보를 하고. 전혀 그게 아니잖아. 나는 국회의원이다, 이거야. 당신은 뭐 지금 국회의원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 그러면서 모든 이슈에 대해서 나경원이가 다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황교안 같이 굶뜬 사람들, 공무원만 하던 사람들은 나경원 못 따라가지. 야, 그래가지고 하루에 나경원이가 뉴스에 7번, 8번, 10번, 12번 나오고 황교안은 죽쓰고 있고. 그런데 딱 보니까 황교안이가 이거 하는 거 보니 안 되겠거든. 지지도 고착이고. 이건 뭐냐? 황교안 내려오란 얘기야. 응? 그러면서 뭐냐면 지금 원내대표 임기가 1년이잖아요. 네. 앞으로 5개월이 남은 거야. 어? 이걸 지금 이제 나경원은 더 하고 싶은데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의원들이 결정하면 결정할 문제라 이거야. 더 할 수 있다 이거지. 응? 더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예컨대 바꿔 말하면 내가 다 공천 다 봐주고 할 거니까 더 시켜주면 봐주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아, 참 이런 토사구팽되네. 네. 이런 참 그야말로 지금 나라가 완전히 제가 손에 장을 지릅니다. 이게 이대로 가면 3개월 안에 IMF보다 더 파괴적인 국가 재앙이 온다 이거지.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그리고 대한민국은 완전히 4분 5열되고 지금 일본의 대응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완전히 지금 분열이 돼 있잖아요. 예컨대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에 한 방 날렸다. 그럴 경우에 똑같이 여론이 이렇게 분열될 겁니다. 응? 야, 문재인 네가 책임져. 네가 이런 여론이 있을 것이고 무슨 소리야 북한하고 싸우자. 이 나라를 지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완전히 여론이 갈라질 거예요. 이런 참 황당한 난세인데 지금 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유승민하고 통합하자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임 교수님.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예, 결론을 한번. 결론 멋지게 한번 내려주시죠. 깔끔하게. 예, 한번 내려주시죠. 깔끔하게. 여러분 지금은 총체적 난국에 도로 배신당 만드는 이런 행위를 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눈빛이 사라는 거 보여줘야만 그리고 정치 화면만 느낄 게 아니라 예. 저들에게 따끔한 목소리를 들려줘야 합니다. 예, 예.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하면 정치인들은 영원히 우리를 갖고 놀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정치인들한테 휘둘리면서 살 겁니까? 저들에게 실망했다 해놓고도 그 다음날 되면 또다시 저들에게 기대하는 그런 나약한 국민들이 아닌 우리 진짜 우리 국민들이 우리 눈빛만 봐도 정치인들이 아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우리 국민들한테 맞아줬겠다는 생각을 줄 정도로 여러분 눈빛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 임 교수님.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태극기 집회, 태극기 우리 세력, 또 광화문, 대한문 이 태극기 집회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분노하는 그 의견이 나와야 됩니다.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유승민이가 나경원과 야 앞에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그런 날이 온다면 우리 모두의 다 책임이다.
우리 모두 분노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담대한 보수 우파다. 우담보.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NICALSETV는 대구 본사 이전을 계기로 구독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도서 구입으로 운영됩니다. 신간 깃발이 나왔습니다.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그리고 깃발.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010-8881-4649로 문의 바랍니다.